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표절과 벤치마킹의 에도시대 포장마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도시대 소바를 파는 포장마차는 어깨에 메고 다녔다고 합니다. 주로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자리를 펴고 소바를 팔고 아침이 되기 전에 사라졌는데요. 저녁 9시부터 장사를 했고 또 계절 가운데 봄, 가을만 장사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화재의 위험 때문에 불도 피울 수 없던 소바 포장마차들은 유흥가 쪽에서 엄청난 경쟁을 하며 장사를 했습니다. 사실 에도시대 화재의 대부분은 상류층들이 냈다는 말이 있는데요. 불조심의 책임은 서민들에게 더욱 가혹했습니다. 이런 포장마차들은 요타카소바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접대부 가운데 최하급 접대부를 이르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술자리에 불려갈 확률이 적었기 때문에 새벽이 되면 요정 앞에 열려있는 포장마차에 모여 소바로 허기를 달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타카들이 먹는 소바, 포장마차 대신 요타카소바로 불리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온하게 장사를 해오던 요타카 포장마차를 잡아먹으려는, 위협하는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름하여 풍경소바였다고 합니다. 기존 포장마차에 방울 풍경을 달고 소리를 내며 장사를 다녔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 좀 더 깨끗한 환경으로 포장마차를 관리했고 메뉴에 사용되는 재료의 고급화도 시도했습니다. 풍경소바에서 파는 메뉴 가격은 기존 요타가소바의 가격보다 높게 책정해 프리미엄 포장마차의 위치를 선점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인테리어와 깨끗한 서비스에 음식을 원했던 사람들에게 풍경소바의 출현은 반가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포장마차에서 파는 소바 가격에 인상을 불러오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거리에 많은 포장마차에서 방울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요타카소바에서 풍경소바를 벤치마킹하고 포장마차 기둥에 방울을 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요타카소바의 가격도 올릴 수 있었던 것이죠. 풍경소바의 소리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포장마차로 이끌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은 당시 새로운 시도로 나름 고민한 결과였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차별화를 두려고 했던 메뉴의 고급화도 그동안 포장마차에서 아쉬웠던 점을 해소해보고자 하는 시도였을 것입니다. 그럼 다른 포장마차들이 너도 나도 풍경을 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별다른 노하우가 없었기에 표절이나 벤치마킹하는 것이 쉬웠던 것이죠. 비장의 카드인 메뉴의 고급화도 에도시대의 식재료가 한정되어 있어 옆 포장마차와 별다르게 없는 메뉴를 팔았을 것입니다. 똑같은 교과서로 공부를 했지만 학생들은 같은 점수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사회도 비슷한 걸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